자, 오늘 웰차렌 그 프로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제 나오는 것들은 간단하게 이게 도킹 시스템에 있고 이렇게 뽑아서 들고 다니면서 패션트잉을 할수 있습니다. 도킹 시스템 제대로 딱 물려 놓으시면은 여기 리튬 이온 충전이 완충됐다는 표시가 뜨죠. 이걸 셀은 새 걸로 갈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ECG랑 SpO2, 그다음에 혈압계도 동물커프 붙여도 잘 익습니다. 자, 파워 키실 때는 여기 위에를 꾹 누르시고 3초 이상. 끄실 때는 이거 누르시고 끄시고 나서 이 빨간 버튼 가운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. 자. 자, 꾹 누르셔야 돼요. 3초 이상. 그럼 시간이 딴딴 뜨면서 뜨죠. 그래서 이건 이제 셀프 테스트 되죠. 그러면 스타트 뉴 페이션트로 가세요. 인플로어 가지 마시고, 그래서 여기 엔터 누르시면은 SpO2 잡으시고, 그 다음에 일단 혈압계는 이따 보여드릴게요. 그러시고 여기 3 리드를 해서 양쪽 다리랑 하시면은 잡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SpO2랑 심박수 있고요. 여기 이제 여기 요 표시를 누르시면은 ECG 잡습니다. 자, 잡고 한번더 누르시면은 2파형으로 됩니다. 소리는 이걸로 하시면 되고, SpO2에서 메뉴 들어가시면 되죠. 자, 보고 싶게는 이렇게 기본입니다. 이렇게 세 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혈압을 보면은 웰챌렌이나 G 혈압 센서 그 혈압 모듈이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작은 커플을 쓰실 때도 보면 이게 상박을 제대로 놓고 쓰셔야 돼요. 이건 옵션이니까 필요하시다면은 이게 동물에서 이 커플식 혈압계가 그렇게 뭐 정확성을 하지 않는데 정확 붙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제 팔목에서 하박에 붙이는 상박에 붙이는 게 맞습니다. 놓고 이걸 여기 누르시면은 혈압 모드로 올라와요. 그래서 밑에 뜨죠? 자, SpO2 붙이라고 난리네요. 혈압식 커프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. 상박에 정확히 붙여서 이게 중요합니다. 지금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붙일게요. 그래서 이 동물용이 자동 혈압계는 그냥 그걸로 보세요. 그냥 참고 자료를 보셔야지 이걸로 진단은 좀 그렇죠. 인디케이터가 뜨죠? 여러 번 재서 평균값을 냅니다. 이시지 붙이라고 지금 뜨죠?
그죠? 이게 대부분 이게 작은 커플을 붙이면 고혈압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쓸만합니다. 싹 리프비시 했습니다. 쓸만하실 거예요. 끄실 때는 이게 파워 턴오프 하면 이걸 한 번 더 눌러주세요. 꺼집니다. 누르고 이게 파워 턴 이거 오프 하시면 이거 한번 눌러주면 꺼집니다. 자, 감사합니다.